네, 우리 민동석 대사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냅니다. 얼마 전에 케이블 TV를 보는데 어떤 여자 외교관을 인터뷰했어요. 그 인터뷰를 보니 어떻게 하면 여성 외교관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외교관 얘기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길이 외교관으로서 가장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마 그분이 민동석 대사의 철학과 이념과 이상을 그대로 배운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자리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그 수모와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참고 견디면서 그러면서도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과 공포,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러지 않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나에게 준 이 명예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봉사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러나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확실한 우리 민동석 대사의 투쟁사에 대해서 우리 감동 깊게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도 한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좌편향된 사람들 386 세대들이 이제 법조계까지 침투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의 독립성이라는 그 독립이라는 두 글자를 위조하고 날조하고 훼손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상, 이념, 그 추종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양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의 생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심인 것처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도 이 사법뿐만은 독립된 권위와 그리고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 통탄을 일으키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느끼는 고민이고 번민이고 슬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 민동석 대사님과 같은 훌륭한 애국자가 이 시대 공직사회도 많을 줄로 믿고 있고 또 그럼 다음은 보상과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도 민간 레벨에서 자유보수운동, 민주운동을 하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재할 수 있고 번영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훌륭한 분 한 분 모셨어요. 이 정기순 대법관님은 대법관으로서도 명성이 높으셨지만은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법적 있는 분들이 가장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훌륭한 모범적인 법조인이 누구냐. 그래서 최초로 최고의 모범적인 법조인으로 선발되신 분이 바로 정기성 전 대법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민 대사님의 이와 같은 이 역사의 말씀을 듣고 과연 이런 케이스가 주변 국가에 없었는가 했더니 바로 말씀이 일본에 지금부터 35년 전에 일본 법조계에서 똑같은 아주 유사한 형태의 좌편향 판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사태가 어땠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 시간은 조금 갔지만 정기승 대법관님 모처럼 오셨는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뜨거운 박수를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저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복사